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에서 마중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호 주임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마중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팀의 최가은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중 프로그램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중 프로그램이란 마이크로소프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앞글자를 활용하였으며 협력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마중 나가 모셔올 정도로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마중 프로그램을 계기로 더욱 많은 스타트업과 정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마중 나갈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입니다. 뭐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고객사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분들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와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예전처럼 서버를 클라우드로만 이관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혁신을 전반적으로 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사실 이러한 변화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여러 스타트업 분들을 파트너사로 모셔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진행하고 싶은 게 저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요즘 스타트업 분들 보면 매우 기술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죠.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난 한 해에 1000가지가 넘는 기능들을 새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 혹은 어떤 한 회사가 최신 기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의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중 프로그램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많은 창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가은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여 도약기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 프로그램은 스마트 공장, 바이오 헬스, 에듀테크, 자율주행 등 AI 분야 3년 이상,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개사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과 기술 컨설팅,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관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서비스 받게 됩니다. 마중 프로그램은 교육, 기술 고도화,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네트워킹 및 홍보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뒤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므로 이번 순서에서는 각 단계별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테크센터를 활용한 교육 및 컨설팅과 MS 스타트업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투자 유치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외 판매 유통망을 활용한 공동 판촉 지원 프로그램인 IP 코스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인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4단계의 지원 체계 중 스텝 1이 될 수 있는 기술 고도화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된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2년간 최대 4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마중 프로그램의 지관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을 통해 광주 AI 산업단지의 인프라와 AI 분야 전문가, 교수, 지역 AI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AI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창업기업 멘토링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VC 등과의 네트워크 행장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이 보다 주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입니다. 마중 프로그램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부터 9월 17일 목요일 18시까지 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 3일 전에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중 프로그램은 서류 그리고 발표 평가 총 2단계의 평가를 걸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의 개발 역량,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표자의 발표를 통해 기술 완성도, 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중 프로그램의 진행 프로세스 및 일정입니다. 9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2단계의 평가를 통해 10월에 최종 선정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약 10개월간의 협약 기간 동안 사업화 자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중 중간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협약 종료 시점에 최종 점검을 통해 2020년 마중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마중 프로그램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내용을 그림 하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전문가의 교육, 기술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영업, 스타트업에게 필수인 투자 유치 연결,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및 홍보 기회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혜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는 정기적 기술 세션, 비즈니스 세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활용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상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좌측에 두 링크가 그 교육 자료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스타트업계는 공개되어 있는 본 학습 자료 외에 추가로 심화 학습 자료를 전달드릴 예정이며 또한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채널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저 크레딧입니다. 앞서 제공해드린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제 활용을 해봐야겠죠? 활용하실 수 있는 크레딧도 제공해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애저 크레딧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더욱 성공적으로 확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업당 기본 1만 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선정 기업 중 별도 평가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최대 12만 달러의 애저 크레딧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애저의 강점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은호 주임님, 혹시 애저의 전 세계 리전 수를 알고 계신가요? 56개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애저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전용 백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및 규정에 민감한 산업군에 계신 스타트업계도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저와 애저 크레딧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고도화 지원이 빠질 수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사전 준비부터 진행, 그리고 완료 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또는 존재하는 프로덕트의 분석, 점검을 함께하고 실제 구축 또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런칭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후속 교육, 후속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뛰어난 프로덕트가 탄생해도 고객이 없다면 그 빛을 충분히 발하지 못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는 지원 내용인데요. 마켓플레이스의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40개 국가에 월 수백만 MAU를 가진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제품을 노출하세요. 두 번째, 더욱 쉽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저렴해진 수수료, 간편해진 구매와 빌링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사원과의 공동 영업으로 사업 성장을 가속화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동 영업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등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해외 진출에 관심 있으신 스타트업께서는 본 내용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욱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사원이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마중이라는 스타트업이 A라는 제품을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하였을 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사원이 미국의 기업 고객과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사되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공동 영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는 중요할 텐데요. 마중 프로그램 전담 국내 대형 VC로부터의 직접 투자 유치 기회도 중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인 국내외 유명 VC와의 밋업, 네트워킹 기회 또한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기회도 제공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를 활용한 보도자료를 내부 검토 후 배포하실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또는 파트너사의 공간을 활용한 행사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기회인데요.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의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형식으로 국내외 유명 에반젤리스트 또는 개발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중 프로그램의 혜택을 안내해드렸는데요. 크게 6가지였습니다. 교육, 기술 고도화, 판로 개척, 투자 유치, 그리고 홍보와 네트워킹, 이 모든 혜택을 마중 프로그램에 선정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마중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카운터센터 조건 없이 135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마중 프로그램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